냉동 맛있다고요? 아, 사실 냉동은 피자 빵이죠. 가루 좀 잘라야겠다. 약간 종이 공작한 느낌이야. 아, fuck! 아, 뜨거. 넌 오뚜기? 난 곰해. 너와 나는 공존할 수 없어. 내 말이 맞거든. 곰해가 맛있거든. 빨리 인정해. 형 머리에 왜 볼 때마다 가운데 머리 라인이 날카로운 게 난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 사랑해 형. 콜라 갖고 올게요. 아, 네, 도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3개월 이하. 아, 네, 공디님께서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입은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정상인가요? 삐삐. 오늘 좀 사실 몸이 좋은 날은 없지만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밥만 먹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아저씨, 나 교수님이 대학원 졸업할 수 있대. 나 졸업할 수 있대. 근데 교수님 왜 과제를 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돼. 아, 네, 양이모님 힘내세요. 근데 졸업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졸업을 말하는 거지? 저 이제 배날 때마다 이거 틀라고요. 한번 먹어볼까? 오늘도 피자 먹고. 아, 네, 김도니 감사합니다. 피자 먹고 내일 모레도 피자 먹고 맨날 피자만 먹었으면 좋겠다. 남은 피자는 내일 피자라면 아시죠? 유나님 감사합니다. 검색어 힘도 불러오자. 냉동치고는 먹을만하다. 냉동치고는. 내가 저 곰의 피자에 베이컨 양파 치즈 추가해서 어머니 입맛에 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 냉동치곤 괜찮음. 여기다 토핑을 좀 더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아. 냉동 피자들은 이제 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토핑을 좀 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피자는 빵과 치즈가 참으로 퍽퍽하단 말이야. 와 도개월 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한 입만 주세요. 잼게 잉록구거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형 그래서 지금 라면물 올렸지? 넣어서 먹을 거지? 그렇지? 아 된다. 꿀맛! 테두리가 바삭바삭해. 형 나 아르카나인데 드디어 레이드에 취업됐어. 우우 드디어 묻지마 거절을 안 당해. 드디어 어제 오늘부로 패치가 되었다고 하죠. 운동치고는 먹을만하다는데 아저씨가 허겁지겁 먹으니까 버섯커 황족대 때문에 이거 나만 그런 거야. 꿀맛! 아 네 끼마끼마니 감사합니다. 와 9개월 왜 피자랑 간장을 먹어? 내 눈을 아, 믿을 수 없군. 아 네 세이 울프님께서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신아이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네 신아이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먹고 남으면 라면에 넣고 끓이시는 거죠? 피자라면 꿀맛! 테두리는 간식으로 먹을게요. 여기까지 먹으면 잠깐, 콜라는 펩시입니까?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아. 전에 피자 꼬다리는 다 드셨나요? 그 게임 아란드라 아니죠? 다 먹었어요. 그 우주선은 찾으셨나요? 여태까지 살면서 꼬다리 한 번도 안 남겼습니다.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김도님 그래서 피자 끄트머리는 다 드실 거죠? 그쵸? 근데 내가 꼬다리를 따로 먹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먹으면 헛배가 불러. 그래서 피자를 많이 못 먹어.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실수로 내 비싼 그리고 꼬다리는 씻고 치고 나서 아, 너무 슬프다, 그냥 먹어도 건데. 맛있어. 뭐 케찹을 찍어 먹든 뭐 갈릭 소스를 찍어 먹든 간에 꼬다리 짓는다 실시 찍어 3초 내로 먹어 맛있게 먹어. 근데 뭐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냥 먹을게요. 넌 강해졌다 돌격해. 김도님 김치에 꼬다리를 싸 드셔보세요. 아님 콜라에 찍먹 해주세요. 꼬다리는 소스에 찍어 먹을 것. 와 떡상이다. 근데 파티를 안 받아주네. 어머지 개꿀잼 몰카인가?
아, 저글링 고님 감사합니다. 핫소스요. 네, 증명사진님 감사합니다. 냉동피자 치곤 먹을만해. 이게 가격이 한 7천 얼마였나 아마 그랬을건데 딱 그 정도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절대 그 이상을 기대하지마. 냉동피자 치고는 많이 발전했다. 사실 예전에 먹었던 냉동피자들은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맛이 어느정도 있긴 해. 아, 네, 뽀빠님 감사합니다. 저도 밥 가져왔는데 다음엔 한번 오뚜기 것도 먹어봐야겠다. 김도희랑 마주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단 둘이 밥 먹는 것 같아서 설레네요. 아, 네, 김도 부인님 감사합니다. 피클이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얼마 전에 저 피자 먹었는데 그냥 돈 더 모아서 피자집에서 시켜먹는 게 좀 나은 그래. 것 같아요. 냉동은 냉동이야. 안녕하세요. 벌써 이 개월이야. 아, 내 딸기맛 삼겹살님 인력으로 고마워요. 당신들이 최고야! 최고야!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기형 vs 근데 아직은 냉동은 아니다. 그냥 동네 피자 드세요. 그 시장 피자 한 5,000원 하거든? 4,000원 5,000원? 아니면 동네 피자 먹어도 한 8,000원 정도 할 거야 아마.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직접 굽는 게 맛있지. 아, 내 얼굴만 보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피자 요새도 요새는 없어요? 김도님 닉네임이 요즘은 없나? 제가 예전에 짝사랑했던 누나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이름이 김도희인제 도희 누나 잘 지내지? 그치만 배달 피자는 배달원 아저씨랑 인사를 해야 하는 걸. 성함이 김도희라고요? 김도희인제는 뭐야? 개인적으로 피자빵 부분이 보통인 거보다 바이트 피자 그거 동글동글하고 고구마 무스랑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빵 피자가 좋음. 취업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없지만 대학도 3학년인데 공익 4번 떨어지고 될 뻔했다가 이번에 붙어서 그런데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치치은. 아, 공익에 붙었다고. 아, 축하드려요. 네, 3,000원 감사합니다. 미국 크버님 17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년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라시님도 1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라시님 1년 4개월, 미국 크보님 1년 5개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칠현칠님, 네, 축하드려요. 피자계의 아쿠아맨 같은 거죠. DC 영화치고는 띵작인데 싱크 안 맞는 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미세하게 안 맞는 건 원래 그래. 우리 동네 피자 가격이 7,000원이었는데 슬금슬금 오르더니 10,000원 선을 돌파했다.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 그래, 나 그거 있지. 그거 한번 넣어서 먹어보자. 아, 콜라킹 캡시맨님 고마워요. 내가 먹었던 냉동피자 중 가장 맛있었던 건 초코피자였어. 토핑은 다 초콜릿이고 빵만 피자인 피자야. 이거 맛있어.
우리 도영 맨날 맨날 피자 먹었으면 좋겠다. 덥네. 아, 나 그 피클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양념으로 만든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거였어. 원래 피자 끝머리는 남기는 게 라치님도 16개월구독 고마워요. 이탈리아 네, 전통 피자에서는 라치님 1년 4개월구독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코님 고마워요. 와, 그 아저씨 게임에서 취업했어요. 전 여태까지 살면서 테두리를 남긴 역사가 없어요. 인기라 꿀맛 최고야. 자취생이 뭔 테두리를 남겨. 다 먹어야지. 커피자는요? 어서 도망쳐. 피자도 좀 이거랑 비슷한 맛이지. 김도님이 영화배우 하셨으면 좋겠다. 마피아 비서로. 저 영화에 그 엑스트라로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피자다. 그런 단역으로. 꽃밤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온 지 3초 만에 사망하는 그런 쫄따구 있잖아. 나 일본 있을 때 애플 피자 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아, 애플 피자. 김도형 김도형 연말인데 올해 방송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지읒 같은 일 순위 정해줄 수 있나요? 제가 안 좋은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같이 볶아 먹으면 식감기 쩌는 볶음밥 가능.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근데 졸리고 힘들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피자는 자고로 신피자와 신피자가 아닌 것으로 나뉜다. 냉동 피자의 장점은 안 좋은 일들은 주변에 배달 음식 없는데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빨리 잊어야지. 그게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면 확실히 두고두고 반성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들을 오래오래 머릿속에 담아둬서 좋을 게 없단 말이야.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머리가 안 빠져. 아, 넥스트라님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크면서 머릿속에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잖아. 여러가지 정보들이 주입이 된단 말이야. 뭐 그게 지식이 됐든 뭐 사상이 됐든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사람 머리가 그거를 나이 30, 30, 40 넘어서 그 모든 정보를 담아두진 못해. 미쳐버린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좀 덜어줘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꽉꽉 들어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나이를 먹고 사람이 미쳐버려요.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저씨 두피도 모근을 붙잡지 못. 그러니까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삶의 신념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과연 맞는 건지 좀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아니면 버릴 건 버리고 줄 건 주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 머릿속에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고 가다가 이게 빵 하고 터져버린 사람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럼 안 돼요. 좀 덜어내면서 살아야지. 만세 인중대머리 채널에서 회원님의 육박 기념일을 알리세요. 아, 네, 짱돌 강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반영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냉동 초코 피자 이름 알아내서 리스토란테 피자야 궁금한 사람은 사봐. 알겠습니다. 난 맛있었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님을 접신하셨나요? 저 그거 왔어요. 머리숱도 좀 덜어서 사시는 건가요? 언더테일 피규어 왔어요. 덜어내는 건 맞는데 받은 지 1분도 안 돼서 덜어내면 그건 그냥 빡대가리겠습니다. 아, 네, 쉐이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친 사람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고요. 방송을 하는 게 그것들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사람이 되나요? 이상해져. 정말로. 아, 네, 투스 보안갱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괴로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넘쳐가지고 내 망치로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그냥 좀 뇌기능을 어? 과부하를 멈춰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야. 뭔가 잡으려고 하면 뭔가는 놓거나 잃게 되더라. 아저씨는 머리랑 뭐랑 교환하셨어요? 등가 교환 지읒같이 하셨네요. 등가 교환을 누가 해주는데?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김도 어? 초월적인 존재인가? 세 가지이다 탈모.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 어? 그 초월 존재야? 막 문 열면은 막 그 안에 막 어? 봤구나 이러면서. 너의 머리를 가져가야겠다. 이러면서 머리만 계속 가져가고.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김도님, 김도님, 제 친구 태끼가 대상포진 나은 지 언제라고 태끼야! 또 술 처먹으러 갔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좀 다 낫고 나서 먹든가. 김도님, 게임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드리면 되나요? 진짜 피부질환이 술 안 좋은데. 아, 게임 선물은요 일단 제가 공지사항에 써놨거든요. 이 게임 선물 그 글 보시면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 티게더 게시판에 가시면 공지에 나와 있어요. 아, 네, 장금이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이제 이런 정신의학 이런 것들이 없던 옛날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나버리면은 뭐 그냥 화병이 났다, 귀신이 들렸다, 악마가 들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 그래서 뭐 굿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악마 퇴치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상한 방법으로 그걸 치료를 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정신병이 범주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근데 3사단 아, 네, 쿡쿡 굴린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근데 힘내세요. 화이팅. 형 미안해. 어제 너무 많이 써서 카드에 3,000원밖에 안 남았어. 이제 2,000원이네.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프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죠. 거야.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쉬거나 정신을 몸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되는 거지. 나도 등가 교환했는데 키키은 나이를 얻고 젊음을 버렸는데 키키키은어. 이게 뭔 소리야? 나이를 얻고 젊음을 버려? 뭔 얘기지? 뱀파이어인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지자스가 정신과 전문이셨던 거였구나. 님들 지금 블리자드 주식 반토막 난 거 알아요? 20세기 마가 쉬었습니다. 지금 개 할인 찬스거든요. 21세기 도가 쉬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반토막 났어요 지금. 반토막까지 아니 44% 떡락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마 이거는 만약에 내가 블리자드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나 한강에 갔어야 되는 약간 그런 사태란 말이지. 아, 네, 재미는 잽잽님은 18개월 구독 그만 감사합니다. 아, 네, 1년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는 블리자드에게 있어서는 44%라고 농담이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건 실화야. 이거는 근데 49% 이상이라고? 아, 그럼 진짜 반토막이네. 이거는 49% 떡락이면 이거 회사의 위기예요. 진짜 그냥 위기도 아니고 존나 위기야. 진짜 난 생각을 해.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영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여기서 더 떨어질까 과연? 아, 이게 바닥이고 이제 치고 올라갈 텐데. 당연히 치고 올라가겠지. 왜? 블리자드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이미 신작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다음 블리즈컨에서 신작이 굵직한 게 나올 거거든. 그때 떡상 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고 블리자드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거 해외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안 살라고. 아, 네, 라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려면 기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사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 고려국유국유교복은 고급국유교복이고 그리고 뭐 사서 뭐 오른다는 보장도 없잖아. 교고국유교복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사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반토막이 났고 오를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건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면. 그래서 디아블로 탈모. 디아블로 4가 빡 공개가 빡 되면서 뭐 월드 오브 스타크래프트 빡 떡상 떡상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그 하스스톤 차기작 막 스타크래프트 스톤 막 이러면 나 뭐야 그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는 히오스 프로판의 문제가 이제 신작은 오를 수밖에 없어. 시가 돌던데요. 하다못해 이제 디아블로 4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디아 4 나오는 순간 살게요. 이거 오를 수밖 주게 스트리머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지 전 잘 모르겠네요. 또 개미들 놀리는 거 봐라. 똘똘똘이 주식 망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노. 근데 이렇게 주식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참혹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름이 김도희.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오른다는 거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존망했다는 거야 지금. 디아블로 임모탈도 문제였지만 하스스톤 이번 확장팩에 대한 약간 실망이 또 거기에다가 이제 겹쳐져서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뽀뽀님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살아나려면 지금 바로 긴급 블리즈컨 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동안 이렇다 할 신작이 막내. 없었어. 이번 블리즈컨에 그걸 기대했지만 안 나왔어. 그래서 떡락한 거야. 근데 다음엔 오른다. 다음엔 오른다. 샀는데 아직까지 안 올랐어. 그럼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되는 거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형이 주식하지 말랬잖아. 주식은 안 할 거야. 아, 시진핑이 형이 블리자드에 독불었다고요? 아, 그거 그냥 나라에서 막아버렸나 게임을? 블리자드 게임 전부 다? 아, 그것도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그 게임 회사들 주식이 다 떨어졌구나. 중국이 영향이 크구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얼마에서 물렸어? 내가 전문가야. 해봤자 10% 20%인데 지금 50%가 떨어졌단 말이야. 아, 안 샀어요 저는. 화이 타는 그의 행복 회로. 아, 딴 데도 반토막 났다고? 근데 블리자드가 유별나게 심하지 않나요? 이거는 사서 손해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블리자드는 오를 거거든. 눈심 푸는 게 좋거든. 나의 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 넌 틀렸어. 이 패배자야. 히히.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밥만 먹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 대바대로 넘어가서 여기 도도도이 방송인가요? 이번 신규 살인마스크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근데 샀어 나도. 상향 되겠지. 디아블로 사여기까지 안 가도 디아 엠선에서 매출.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되냐면 종구보다 구려. 그 구리다는 카니발보다도 구린 것 같아. 그 정도야. 그래서 하기가 싫어 그냥. 아 근데 중1이냐 나는 정식 커버에 나오면은 좀 상향이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뭐 안 하려고. 아 근데 중1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히오스 프로게이머 일부 그만뒀다더만 그게 주식 때문이었구나. 그 리전이 좋으려면은 보라색 애도는 써가지고 출혈을 두 방에 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매판 보라색 애도를 쓸 거야? 게임 IT 응? 관련 그건 아니잖아. 전부 반토막이. 그래서 구리다는 거야 내 말은.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 네 퇴사다르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맞아. 9월 달에 블리자드 취업했는데 눈물. 가지. 가지. 블리자드는 이제 지는 태양이야. 아니야 몰라. 놔주자. 영원한 왕은 없다고 아서스. 이 바닥을 예상하지 마세요. 이 게임 업계의 바닥은 아무도 몰라. 어르신들이 거짓말하면 머리 까는 거 있어. 그걸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거짓말. 그래서 재밌는 거지. 예상을 하지 마. 예상은 의미가 없어. 아, 네 키마키마님 감사합니다. 불자 주식 사고 디아사 확정 찌라시만 돌리면 떡상. 이제 PPAP를 추면서 나온단 말이야. 어떤 신작들이 지금 베데스다 블리자드 EA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어? 자가시기를 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움닫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 무릎을 꿇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무릎 꿇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돈에 비용 들고 불자 주식 사러 갑니다. 성공하면 돈에랑 아, 그대로 땅으로 막힌다고요? 응원해줘. 아, 네 소호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릎 짜게져서 쓰러졌다. 내 다음 블랙브라민. 무릎 연골 나갔다고. 아, 네 로테르트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던파 크로스파이어 이번에 금지시키면 진짜 매출 몇 조 날아가. 아 근데 진짜 중국이 참 대단해.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대단하냐면은 이 자신감. 정말 무시무시한 자신감. 지금 주가 조작해서 주가 좀 올리고 혼자 탈출하려는 거지. 이게 대륙의 기상이지. 아 네 나쁜 새끼님 감사합니다. 폴아웃서 198시간 하고 스토리 다 못 깬 라이트 유저인데 아저씨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해보 싶어요. 그런데 몇 분이면 질릴까요? 폴아웃을 아프신데 약을 드셔야지. 질리려면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키마키마니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요즘 게임 업계에 잘못했는데 이런 고점 저점이 49.5% 정도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최고 17배 현재 10배와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런군은 대발진이 숟가락 차린 말을 감명 깊게 봐서 그 상태로 냈다는 게 징계가설입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냈지? 하다못해 예능으로 내가 전에 말했던 그 기능이라도 넣어주든가. 발전기 거꾸로 돌리는 기능 있잖아. 아저씨 머리가 빠지는 것도 자라날 머리를 예능 기능이라도 몇 개 더 넣어줬으면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아 네 샨토토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시계퍽도 패치됐다던데요. 아 시계퍽은 어떻게 패치가 됐냐면 그게 이제 런 그 군단 출혈 게이지랑 동일하게 이제 세팅이 되도록 패치가 됐고 그게 아마 미세하게 또 조정이 됐어요. 지금 그 시간이 바뀌었을 텐데 늘어났을 건데 아마 그 맞나요? 시계 시간이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늘어났나?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아 네 소울렛 2012님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나도 봐야지. 우리나라 문화는 테니스하다 지구도 폭발하는데 무릎 꿇어서 바닥 못 뚫겠어.
바닥 밑에는 더 깊은 바닥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주당 40몇 달러던데? 원래 한 80몇 달러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 모든 업계가 중국 인구 8억을 주무르는 시진핑 눈치 본다 이 말이야. 40달러 아, 네, 솔라스님 28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2년 4개월 구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게임에서는 인민들 여러 명이 단체로 모일 수 있다고? 공안부 이 반동 너무 새끼들. 난 중국이 좀 무서워. 너무 또라이 같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별로 논란 없는 또라이즈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까봐. 와, 영웅전설 와이. 오히려 북한보다 지금 더 또라이 같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 또라이 같아가지고 북한이 정신 차린 거 아니야? 죽을라가 될 테다. 어, 이 옆에 더 또라이가 있네 이러면서. 8월 타고 있어요. 이거 생각 잘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진짜 좀 또라이 같아. 진짜 생존마 컨셉으로 생존자 코스프레하는 살인마. 그러니까 그게 군단이었어야 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발전기 거꾸로 돌리는 기능을 넣었어야 됐다고. 발전기를 거꾸로 돌리는 기능을 넣어주고 안광이랑 심장 소리 돌릴 때는 없어지게. 가능한 변신 살인마가 응? 나와줬으면 데미지 입힌 상대로 변신하면 꿀잼일 것 같은데. 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좀 복잡할 거야. 항상 그런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개발자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버그죠. 수많은 버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잘 안 내는 거야. 정보. 포라우 세계관에선 중국이 핵을 발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오우야. 리버티 프라임 출동해야 된다 이거. 중국 이미 빅브라더 시행 중임. 리버티 프라임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겠다. 특별 네트워크 돌리고 있어. 예, 그에 그에. 야, 나 곰돌이프 검열당한 거 보고 진짜 놀랬는데. 와, 그건 좀 무섭지 않냐 진짜? 소름 돋는데? 야, 곰돌이프가 사라졌어 중국에서. 어? 곰돌이프가 없어졌어요. 아, 이게 존나 무섭지 않아? 어? 사라졌어 곰돌이프가. 리버티 프라임을 만들어. 아, 네, 모그 남사자 김도 모발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1년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물론 그게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잡혀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은 안 할게요. 어쨌든 없어졌어 곰돌이프가. 미세먼지 뭐가 나쁠까요?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아? 아, 되게 무서워 진짜. 정보 런쿠 에드온 끼면 17연타 매질이 가능해. 나도 알아. 매질을 가장 찰지게 할 수 있는 살인마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에이즈 면역을 위해 특정 유전자 조작된 아기 만들었다고 발표해서 학계에서 엄청 비난했었어. 중국에선 예전부터 이거저거 많이 시도했어. 예를 들어 머리를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그런 수술 같은 것도 예전부터 항상 시도하고 있었지. 위전 특수기술 파쿠르 말고 생존자 위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존자 모두일 땐 내 명 중 다른 한 놈이 AI로 살인마 흉내. 아, 네, 쉐이드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머시기 프라임이 아닌 옹기봇. 옹기봇. 아, 한번 열어볼까? 또라이 북한이 옆 동네에 돈 많은 거 또라이를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모습이다. 반대로 런쿠한테 그렇게 처맞고도 버티는 생존마들이 악독한 놈들인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중국에서 벌어진 유전자 조작하기 사건은 중국 정부도 하지 말란 걸 과학자가 이탈한 거라 더 소름이다. 그래서 실종당함. 미친 과학자였구나. 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리즈고 두 번째 시리즈도 있거든. 플라이 포함된 거. 아, 그것도 살 거 그랬다. 근데 그게 품절됐더라고. 자세히 보여줄게. 자. 여기 그 가드도그? 가드독? 강아지? 센즈. 저것도 설마 안쪽에 뜯어보면 하트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프리스크?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얼굴이 좀 이상하다? 얼굴이 좀 이상한데? 뒤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모양 양쪽이 이렇게 돼. 아, 근데 이건 개봉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저 뒤에다 놔둬야겠다. 놔둬야지. 결혼해줘. 아, 우리 대원이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삼촌, 이거 뜯지도 않았네. 나 줘. 내가 야무지게 가지고 놀게. 혼자 날아갈 것 같아. 제가 죽으면 장난감들은 어린이집으로. 저 뒤에 있는 거 다 어린이집으로. 컴퓨터는 방송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농담이야. 걱정 마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코카콜라 vs 방사능 들어간 살 미카콜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유급 확정 예거생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김도학을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 인터넷망에 공개 소스로 올려놓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 네,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오늘은 고독사랑이 밥만 먹고 갈게요. 근데 너무 하잖아. 아, 진짜 나 이상하게 나 요새 너무 기력이 쇠했어. 오늘은 전 트위치 TV 보면서 포도즙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
난 나 죽으면 하드디스크는 모르도르에 던져달라고 할 거다. 지금 하세요. 엄마, 나이 먹고 무슨 장난감이야? 너 내일 나이가 40이야. 40.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라 좀. 아, 네, 삼촌님 감사합니다. 으아, 갈 거면 남은 2,000원 받고 가라. 아, 네, 소소소님, 아,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벽동 7R 되면 24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시청자들이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난 나 죽으면 어무이한테 하드 피릭 친구에게 주라고 했는데. 난 죽음을 택하겠대. 죽지 말아야겠다. 어제부터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돈을 좋아해서 꾹 참았어. 나 잘했지? 이제 좀 잘게. 오래 살아야겠는걸? 아, 네, 아날 헌터님 고마워요. 스팀 라이브러리는 누구 주고 갈 거야? 저승이 가져갈 건데요? 문제는 하드디스크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고. 시청방송 김도, 레이바, 기타 등등. 어젯밤에 뭘 했길래 길을 다 빨린 거야? 누가 빨았어? 누구야? 꿀맛! 아저씨 죽지 말고 샌즈처럼 뼈만 남아서도 방송해줄 거지. 저 들어갈게요. 어디선가 똥 냄새가 나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봅시다. 일단 생존 신고했어.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그동안 재밌었고요 되시고요. 하고 마쳤던 똥겜들 저승 가서 다 켜낭해야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언니 후원만 보고. 지금 테이블 밑에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어? 있다, 있어. 건강이 먼저입니다. 내일도 보고 있어. 싶거든요. 도봐. 김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김도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아, 엔딩 어디 갔어? 엔딩 눌러야 돼.